늘 국민들에게 빚을 져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정치는 늘 이런가? 제가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은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그 험한 곳에 가야 하나?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결심을 했었던 건 그 누군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함께 만들었던 내가 해야겠구나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정치, 또 미래의 정치, 젊은 정치를 보여줘야겠다, 그것을 봐야겠다라고 절박감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인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주실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조기 종식,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완성,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뚜벅뚜벅 끝까지 한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승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